생각보다 숨이 많이 막히는데요. 이러다가 진짜 중독 아니에요? 아무 말들 많이 하지 마. 산소 달아, 산소 달아. 갈 때 가더라도 다들 기도합시다. 아니 지금 기도할 때요?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씨. 그럼 이런 상황에 기도하지 언제 기도해? 씨. 사장님 기도해요. 우리 오늘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아니 너 이따 죽이세. 아 말들 좀 많이 하지 말라니까. 산소 달아. 산. 아 왜 이러지?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방금 정신을 봐요. 아빠. 나 괜찮아. 괜찮아. 구세주. 누구라도 구세주가 필요해. 아, 다 너 소용없단 게. 이거 지금 바로 못 열어. 아, 저 진짜 이상해. 정신이. 나도 이상해요. 죄송해요. 기분 이상해. 내가 죽을 거란 생각이 안 들어. 저도 그래요. 이상하게 마음속에 막 행복해로가 가던데요. 그거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이야. 우린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느님. 주님의 자식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선인과 악인도 탄생과 죽음 앞에서는 모두 똑같은 하느님의 자식입니다. 부디 환난을 피해가게 해주시고. 어머나, 이제는 환각 진동으로 오네.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 여기 지하철이 지나가나 봐.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시옵고. 우리의 이 사망의 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